민선 8기 박홍률 목포시장표 행정조직에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전담부서 신설과 교육도시 재건이 골자로 해석됩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목포시가 교육도시 재건을 선언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선 8기 목포시가 추진 중인 조직 개편의 무게중심은 인구와 교육 분야를 향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목포시의 인구는 21만 6,909명. 지난해 22만 명 선이 무너지며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학 오룡지구 신규 아파트 등을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꼽던 목포시가 청년 인구과를 신설해 난국을 돌파할 계획입니다. 또 교육과 체육을 묶었던 조직을 분리해 교육을 전담하는 인재 육성과가 신설됩니다. 과거 민선 5기까지 목포시는 교육발전지원 5개년 계획을 적극 추진하는 등 호남 제1의 교육도시를 표방했었지만 이후 교육부서가 체육부서와 통합되며 역량이 반감됐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적인 기반뿐만 아니라 또 교육적인 기반까지 해가지고 인구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또 임시기구로 꾸렸던 서남권 통합성장 추진단은 큰 목포 기획단으로 이름을 바꿔 부시장 직속기구로 의대 유치와 무안반도 통합 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사회적 경제와 방역정책, 중대재해를 전담하는 부서 신설도 추진됩니다. 목포시는 입법 예고와 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초 조직 개편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